중문 열리면 와와 나온다는 거죠? 와와 나옵니다. 중문이 열립니다. 열렸어요. 어느 정도길래? 자, 와! 와 나오네. 와, 뒤에 돌아. 와! 와 나오네 진짜. 왜 뭔데? 아, 진짜 여기는? 자 오픈! 왜 보이는데? 뭔데요? 좌측 좌측. 이 집이야. 어, 일단 보세요. 나는 강을 좋아해서 이 집이야. 뷰가 뭐야 이거? 야, 이런 뷰. 뷰 미쳤다. 이거 보셨습니까? 북한강과 화야산이 내 집 앞에. 와, 이게 지금 북한강 줄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? 집 안에서? 네. 이 북한강을 사계절 볼 수 있는 거예요. 와, 와. 와 나 진짜, 진짜 환상적이다. 우와, 이건 진짜. 카페 뷰인데? 이 뷰는 못 쫓아와. 못 쫓아와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요? 리버뷰. 살다가 살다가 잘하네. 하우스. 네. 살다가 살다가 하우스. 살다가 살다가 하우스. 네. 세찬의 S. 준호의 뭐야? G. 뭐야 이게? 워너빈의 B. 음악 중심이에요? SG 워너빈이 부릅니다. 저 진짜 노래 많이 했어요. 살다가 살다가 하우스. 아 이렇게까지? 뭐야 이게? 뭐야 이거? 살다가 살다가 리버뷰에 살다가 가수는 저인데 가수는 저인데 왜 본격적으로 아니 가수가 저희가 방금 봤죠. 아 진짜 생물이 찾아봐. 하시네요. 잘하시네요. 예. 살다가 아, 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했어. 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니, 진짜. 잘 이렇게 상대하죠 동민 씨. 너무 잘해. 이 짤 나중에 자식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? 그럼요. 당당하죠. 인정. 심지어 베란다가 또 있잖아요. 있어요. 앞에. 그러네. 이 베란다가. 야, 이거 한번 나가볼래요? 그럴까요? 어. 여기 야, 우리도 지금 선택 힘들어. 어, 뭐야? 여기 있는 반전이. 아, 조금 좁구나. 와. 와, 여기 나오니까 이 끝과 끝이 보이네. 다 보인다. 이거만큼 더 이상 뭐 뷰명이 있겠습니까? 이야. 진짜 너무 좋다. 우리 좀 바람 쐬러 갈까? 하면 이제 이런 데 와서 네. 북한강을 갈아보면서 힐링을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집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커피를 야. 내려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. 그냥 먹으면 돼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먹어도 되고 딴 공간에서 먹어도 된다. 또 있어. 요 정도로 뭐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. 아, 그래요? 예. 아, 네. 기대가 이거는 되는데. 뭐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뷰 보라는 거죠. 네.